이것이 바로 사연금 시드. 개노쌈한테 죽었지만 이번엔 개노쌈을 피해서 다른 미래를 만들어 보자. 여유로웠었지? 시드 사연금 종이 비행기 시드 1600시간 하면서 이런 시드는 없었다. 개노산보단 철사하긴 낫겠죠. 집중 전문성 집을 수 있죠. 여기다가 전문성 챙겨놓으면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픽도 가능하다. 나중에 집중 나옴 내가 봄. 진짜 봤음. 비행기 플레임이 뭐지? 뭐야? 작은 비행기였어? 작은 비행기들아. 압도가 무독지. 안 써서 몰랐네. 여기 변화였지? 그래. 여기서 머리가 깨져도 제거했었고. 구상을 사면 시드가 바뀌겠지? 집문성 강화자. 좋네요. 전문성 있으니까 훨씬 낫다. 위장 크림이 이제 연금이랑 시드가 바뀌었.. 아니 시드가 바뀐게 아니라 저게 좀 바뀌었네. 배열이 바뀌어가지고 아깐 생존자였는데. 집중 전문성 다 맞췄죠.
이건 못 잡을 수가 없다. 오우씨. 아니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네. 뿅뿅뿅뿅뿅뿅. 강령이 센 거 봐라. 유강령이 유강령 찬성입니다만 그런 거 고연금 사연금 컴피 드리퍼 거기에 비행기까지 이쪽으로 왔죠. 불 많은 곳. 그건 제 연금입니다만 집문 수성 들어오니까 훨씬 낫네. 아 이걸 소수를 거르네. 아까 그 시대입니다. 마음껏 때려라. 연금이 있다. 사금 뱅기까지. 으아 피 찬다. 으아 으아 풀피 수고. 거의 시트킨데? 개사기인데? 약을 얼마나 빨아제끼는 거야? 이랬다가 개노삼한테 값이 다 죽었지. 아 맞다 미션 안 적어놨네. 창방 가까. 관로 감사합니다. 괜전 강화하고 해서 몇 대 맞아봤자 다 채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닌데요. 뭐야 니들 왜 이렇게 쎄. 얘네들 이상해요. 포션 벨트? 나올란가? 이마개들 포악한 거 봐. 이래서 나대다가 개도사람한테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을 보러 가겠습니다. 연금이랑 저거.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진짜야? 리얼? 야 이거 시드 대박인데. 님들 여기 시드 보이시죠? 미쳤네. 야 이게 실존하는 시드야? 1일 도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뽑아낸 따끈따끈한 어? 갓 뽑아낸 시드. 아이고 세상에. 아유 저기 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잉목물 닦았네. 아이 뭐 아저씨야.
근데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첨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첨탑이란 사실을 잊으셨나요? 근데 수리검도 있긴 해. 그래도 여긴 첨탑이지만. 지금 나중엔 문제 안될것 같은데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엘리트가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 이 시드의 놀라운 점은 소주가 나온다는 거지. 정말 미친 시대야. 악몽연금? 소주가 나오는 것까지 진짜 완벽한 시대다. 인공물. 약반 사일런트. 이게 대기지. 이게 대기다. 사일런트의 진정한 힘을 보아라. 그것은 약물의 힘이다. 갓짓비. 갓갓비야 워낙 좋으니까. 아, 개노삼 어떡하지? 개노삼 어떻게 해요, 님들? 우리야 보고 있냐? 이건 꼭 유튜브 가야 해. 반박할 때 말 못. 니오 보고 있나? 보고 있으면 보고만 있지 말고 살려줘 임마. 엔트로피 당연히 나오죠. 아니, 나 인공물 안 먹었어? 얘가 인공물 뺐냐? 아이고 이런 젠장. 무진장 세네. 대기 센게 아니라 연금이 센데. 이래도 연금을 안 쓰시겠습니까? 치코리타라서 재생하는 거 봐. 공포냐 신경독이냐 고민되네. 신경독이 낫겠죠? 갓갓독. 근데 공포뿔 숫돌 안 먹을 뻔했네. 악몽 신경독 강화제.
딴따다다단. 악몽 어디다 걸지? 악몽 연금 걸어겠네. 야, 뭘로 잡냐 이거? 야, 뭘로 잡지? 어? 개꿀. 야. 간다. 으아씨. 미친. 얼마나 약을 빠는 거야? 꿈에서까지 약을 하는 진정한 약쟁이. 뭐지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아니 힐량이 내가 힐해서 쟤보다 체력 많아지겠는데? 최대 체력 제한 없으면? 수리검보다 비행기가 몸빵에 더 도움되는 시드. 그러게요. 비행기가 수리검보다 더 잘 두는 잘 되는데? 템플 이번 턴이 최대지. 이번 턴이 피크다. 크, 맞다. 님들 엔트로피 포션 40힐인건 아니 25힐인건 미친. 25힐 포션이 있다? 숟가락 좀 갖고 와라. 힐량 봐라. 이 시드 진짜다. 혼모노 시드다. 대단원? 전문성 대단원 이렇게 할까? 세장? 점점 갓덱 돼가는데? 21장 중에 4장이 연금이야. 미친. 상점 가서 숟가락 찾아볼까? 고개 뜨면 비벼 볼만할 것 같은데. 악몽 연금으로 피 채우면 되지. 아니, 가드 안 해도 돼. 피 채우면 돼. 아, 이 시드 못 봤으면 오늘 잘못 잘못했다 만원으로 꿀잠 잔수 있게 들었어요. 와, 꿀잠. 아이 따갑돼. 따서 갚으면 돼. 녹색맛도 따갑돼 가능합니다.
맞아도 돼. 따서 갚어. 세상. 고개가 안 붙네. 서서. 으아, 야, 따서 갚을 수 있긴 하겠지만 좀 무섭다. 약쟁이 사일런트 약가? 한 장이면 되겠지. 빨리 저거나 좀 붙어라. 고개가 왜 안 붙냐. 야, 이거 시드 미쳤는데. 오금. 이제 힐러 메달까지. 에반데 삼진 에반데. 탈출구 사자. 탈출구 사자. 탈출구. 탈출구 사고 수비 지우고. 컨셉인가? 그래, 컨셉충. 약쟁이 컨셉. 여기 엘리트 두 마리를 볼지 아님 불 두 개를 볼지 요게 약간 고민되네. 불 보자. 이거 광기 받을 만하지 않나? 아,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연금 때문에 빡센데. 에, 몰라. 즐겜 모드 아니었어 이거? 광기 간다. 진문성 쓰고. 약가. 체력 잘 차니까 너무 좋다. 뭐 체력이 말을 날이 없네. 몇 대 맞아도 상관없는 데. 그러게요, 숟가락 좀 아쉽다. 1600시간 했지만 이런 고개 나와야죠. 고개 곡. 이야. Yeah. 제비 과일주스도 나올걸요? 과일주스 안나오나? 어? 할만한가?
말주스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랜덤 카드에서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과일주스도 안 나오나? 근데 이건 나오잖아. 재생 포션은 나오잖아. 그래서 125골드 벌어서 다음 층 가서 제거하죠. 나이스 25힐. 앙봉광기 간다. 이제 광기에 광기 걸림. 머다논으로 잡아야죠. 킹갓 카드 머다논인데 무슨 걱정을? 와 영코덱이다. 이 덱 하위모 쓰면은 싹 다 뽑음. 맞고 피 다 채우고 아 신난다. 연금 뽕에 취한다. 이게 게임이지. 으쌰마다 진짜. 풀포켓몬의 희망. 2대 1티어다. 갓박집. 걔도 필요해? 아니 저거 고개 나올 것이지. 걔도 필요 없는데. 아니 왜 고개가 안 나오고 걔도가 나오냐. 반사신경이나 고개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집어넣죠. 일단 집어놔. 1등상 엔트로피 물량. 고개만 나오면 끝난 게임인데 고개가 안 나와. 뭐 원래 이 게임이 그렇죠. 뭐만 있으면 되는데 득 그거 안 나옴. 따서 갚는 지코리타가 있다. 진짜 저세상 게임이다. 이게 일일 도전이 아니라니. 아니 고개 좀 줘봐. 점수 하나 더 쓸까? 이문성 할만한데 고개가 없어가지고. 고개 있으면 고개 쓰겠는데 고개가 죽어도 안 나오니까. 광기가 광기 영코스트 만드는 진풍경.
와우, 광기 게임이 왜 이렇게 좋냐? 앱도 필요 없어. 꺼져. 그냥 하다가 개노삼한테 뒤져가지고 같은 시도를 한번 더 해보고 있습니다. 개노삼 개사기. 한 장 더 뽑을 방법 없나? 지금까지 이런 사일런트는 없었다. 이것은 사일런트인가? 개더러인가? 사일런트입니다. 진정한 사일런트의 운영법입니다. 지금까지 모두들 사일런트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연금 멸시하고 소주나 싶던 예? 쓰랄못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일런트의 진정한 갓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를. 이런 카드를 갖고 소주나 집었다고? 소주? 누가 소주 같은 걸 집었지? 기름 꺼져. 걔도 강화할까? 아니면 광기 강화할까? 광기 강화해서 저거 악몽 광기. 걔도 저거 쓸모없는데. 이러면 이제 악몽 광기 갈 수 있겠다. 아이, 그놈들 인공을 저렇게 만드네. 사그리 0코스트 만들어주고 에임 미쳤다. 이게 에임이다. 연금 다 썼네. 근데 괜찮아, 다음 맵에서 풀피 될 거고. 엔트로피 하나만 나와도 진짜 대박 치는 건데. 진짜 고개 하나만 있었으면은 이 고생 안 하는데 고개가 없어. 망겐
망캠. 내가 괜히 막무새가 되는 게 아니야. 코스트 넘치는 거다. 일단 순환 덱 되지. 전문성 두 개 서로 뽑으면은. 근데 확실히 전문성이 좋긴 좋다. 이러니까 전문성이 너프를 먹었지. 아이, 달팽이색. 이것도 악몽 광기를 할까? 근데 달팽이잖아. 악몽 연금 하는 게 낫겠지. 아이, 밥은 밥인데 좀 진밥. 안돼. 트라우마 떠오른다. 달팽이한테 뒤졌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떠오른다. 오늘만 달팽이한테 몇 번을 뒤졌지? 갈비지 게임 진짜. 핑신겜. 개 싫어 진짜. 아니 달팽아, 악몽연금 했었어야 했나? 진짜 미쳤네 달팽이. 아, 약화가 걸려있는데 45뎀이라는 게 나 이해가 잘 안 돼. 내가 뭘 잘못 본 것 같아. 갑분싸. 근데 포션이 잘 안 붙은 것도 있긴 해. 포션 잘 붙었을 때는 재생 포션, 엔트로피 포션 막 이런 것들 다 붙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게 부지런이야. 병요 정도 추가 힐 붙을걸요? 아유 허접해 깜찍이니. 아휴 죽을 뻔했네 씨. 에 뭐 허접아 뭘 봐. 아이 허접해.
별것도 아니네. 어우 끔찍해. 광기 남은 거 강화할까? 어떻게 하지? 전문성 강화할까? 궤도는 진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궤도 강화하자. 아이고 해시계. 고개 집어야 되지. 아 근데 고개 지금 필요한가? 필요하겠지. 아 고개 왜 이제 나와가지고 강화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집어야지 어쩌겠어. 꼬우십니까 휴먼? 진문성 아니? 뭐임? 으아... 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포션 좀 좋은 거 좀 줘봐. 귀지비는 들고 있고 다음 턴에 쓰고. 포션이 왜 이렇게 잘 안 부냐. 다섯 장 들어가고 다음 턴에 머단원 두 번을 쓰자. 응? 어디서 잘못 봤지? 죽어라 타타. 눈이 침침한가. 마무리. 엘릭서 없는 게 아쉽네. 삭제당한 그 엘릭서. 인공굴 하나만 있어도 상방 첫 턴 데미지는 쭉 떨어진다. 조금 이따가 먹자. 여러분 다음 턴에 다섯 장 타 상태 이상이. 일단 규즈피는 들고 있어야 되고. 장난? 맞아.
방키를 몇 장을 잡는 거야? 수비 카드가 조금 모자라네. 순환 들어가면은 그때는 괜찮을 거니까 조금만 참아야지. 어우, 이거 순환 들어갈 수 있나 근데? 고개 강화가 안 돼 있는 게 너무 아쉽네. 아이, 걔도 말고 전문성이나 강화할걸. 이걸 인공물 포션이 안 붙네. 아, 걔도 진짜 필요 없어. 걔도가 지금 드루 완장 먹어가지고 손해만 보지. 대단원 써야 되는데 안 써도 돼. 대기 이렇게 돌아가야 돼. 지금 대기 돌아가는데 대단원이 중요한가? 수리검 내도록 일 안 하다가 이제 좀 일하네. 수리검은 가야 되지 않나? 방금도 걔도 잡힐 핸드에 전문성이 잡히는 거였는데 저 빌어먹을 걔도가 지금까지 놀았으니까 일해라 수리검. 코스트 늘어나는 거 보소. 야, 코스트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어, 막혔다. 똥겜. 아, 뭐 잡았네. 레디만 해도 잡는 거 아님? 하지만 덱 돌리는데 유는 없다.
인공물? 너 방금 인공물 만들었니? 지금 그걸 인공물이라고 만들었니? 이유는 없다. 그냥 맞으라. 심장 파워 접촉. 요 정도 그냥 꺼내서 먹으면 안 되냐? 섭취. 요정 섭취. 잠만, 요정은 섭취라고 뜨네. 인간이 잡아먹는 거여서. 한입 하는 거였어. 요정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오금도 꺼. 아, 캐리했다. 빠바바바밤. 진짜 역대급 시드다. 나 1600시간 이 똥게임 하면서 이런 게임 처음이야.